세 번째 호모 테이스트 코스 아이돌 갓세븐의 잭슨. 아이돌 호모 테이스트 코스의 아침은 욕실에서 시작된다. 그의 세안법은 독특하다. 씻고 싶은 부위만 씻는다. 그는 아이돌이다. 소소한 일상도 화보가 된다. 화보 촬영을 끝낸 그가 이제 옷을 입는다. 저는 되게 상남자라고 생각했는데 배털도 그렇고 막 털 많아서 되게 나 남자다. 홍콩에서 인정해요 사람들. 근데 한국 와서 옷 벗었는데 사람들 진짜 징그럽다 이러니까 잭슨 잘 잤어? 네가 하면 다 맞는 말이 돼. 건강 위해서 오래 가야 되잖아요. 그거 마시면 건강해진다고 누가 그랬어요? 박진영 PD님. 근데 제가 처음에 안 믿었는데 근데 뭐 이렇게 계속 하다 보니까 피부도 좋아지고 좀 더 에너지도 좀 있고. 무서운 거야? 벌레? 홍콩인 잉크는 한국 벌레가 무섭다. 와, 왜 이렇게 벌레 많아? 이곳은 벌레가 살기 좋은 환경이다. 따뜻하고 아늑하고 무엇보다 아이돌이 사는 곳이다.
혼자 남겨진 이 시간, 그는 외로움이 싫다. 코코야. 그런 그에게 스마트폰은 위로가 된다. 뭐해? 나? 어. 나가려고. 뭐하고 어느 스케줄 있어? 작업하고 그냥 헬스하고. 왜? 보고 싶다. 네, 보자. 조만간. 오케이. 아, 오케이. 바이바이. 이어? 잠깐만. 어? 다음에 전화줄게. 알았어. 어. 서운하다. 그냥 뭔가 좀 주변에 사람 없으면 되게 슬퍼요, 솔직히. 외롭고 슬픈 그 깊은 생각하게 돼요. 대한민국을 새롭게 하는 팀 SK텔레코. 임국장. 어, 형님! 아. 진영 형 맞아요? 어, 난데? 왜? 아, 그냥 보고 싶어서 전화한 거예요. 너 일이 했더라? 어, 맞아요. 어, 형 어떻게 알았어요? 뉴스 봤어. 아! 아, 지금 시작이에요. 더 열심히 할게요, 형. 그래, 형, 제가 비타민, 그거 사는 거, 그 유기농 녹차는 제가 그 백화점 안에서 샀는데, 그냥 유기농 과일을 많이 먹는 게 더 나아. 유기농 과일이요? 어. 저 그냥 마트에서 과일 샀는데요. 근데 과일이 올게닉이어야 돼, 잭슨은. 제가 형 때문에 올게닉 얼마나 홍보하는지 알아요? 근데 진짜 피부 많이 좋아졌어요. 올게닉 먹어야 내 나이까지 춤출 수 있어. 맞아요. 아니 근데 준 형 아직도 춤출 수 있잖아요. 나 못 추잖아. 오. 올게닉 안 먹으면 춤처럼 추게 되고 올게닉 먹으면 형처럼 추게 돼. 어, 그럼 제가 올게닉 먹을게요. 제가 그 양치도 그 치약 I bought it in the organic section. 어, 내 치약도 올게닉이야. 그 치약 그 치약 맞죠? 그 제가 그 가루쑥 아마 그 뭐야 미숫가루도 먹어요. 미숫가루 올게닉이야? 미숫가루 올게닉 해야 돼요? 미숫가루도 올게닉 있어요? 그럼 있어. 아. 올게닉 미숫가루랑 올게닉 밀크, 올게닉 프루트 이렇게 많이 먹어야 돼. 감사합니다, 형님. 아, 그래. 힘내. 화이팅. 사랑해, 형. 어? 화이팅. 어, 힘내. 네, 형. 다시 혼자가 된 그는 뭔가 집중할 것이 필요하다. 셔츠에다가 그냥 되게 여성스럽게 얘는 여성스럽게 입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코디 같이 해서. 근데 저는 그냥 이거 그냥 제 거 실제 옷이거든요. 우리 김봉희 씨도 잘 알아요. 제가 되게 많이 입고 다니는 거예요. 그는 사람의 목소리와 함께하는 것을 좋아한다. 여기다가 목걸이 하나 안 걸치셔도 요거 하나 걸쳤더니 진짜 너무 분위기가 확 다르죠. 대충 걸쳐 입은 건데 너무 예쁘게 이렇게 입으셔도 좋아요. 헤딩을 입으면 베트남 한국 대사관 등에 따르면 베트남 신부는 20대 호모 테이스트 코스는 요즘 몸 만들기에 한창이다. 지금 전화번호 왔다는 이듬해 고객 이강환이 체포되고 2013년에는 후계자로 지목된 연열아, 네가 돈 벌어서 집에 보태서봐 이랬겠냐? 지금 할머니 아픈 거 안 보여? 게다가 영양식. 그는 요즘 한국의 재연 드라마에 빠져 있다. 아, 주는 대로 먹었으면 이런 일도 없었잖아. 왜 이러니? 어? 인순이 할머니가 또 다시 거리로 나왔습니다. 누가 자기 엄마한테 그래? 그저 돈 타령만 하는 아들과 며느리 대신 생계를 책임지기 위해서인데.
너무 불쌍한 거 아니야? 이런 아들 같은 사람 만나면 죽여버릴 거야 진짜. 와 진짜 그 사람 만약에 제가 만나면 저 진짜 못 참아요. 신고할 거예요. 일단 엄마 때리는 거 말이 되냐고요. 절대 못 참아요 저 그런 사람. 두 분 모두 임순희 할머니에 대한 노인 학대 및 강력죄로 고발을 당하셨습니다. 오해예요. 우리 아들 며느리 용서해 주세요. 왜 이렇게 바보해 이 엄마? 이 아들과 며느리를 처벌해야 된다 여러분 들끓었었습니다. 세상엔 TV보다 더 기막힌 상황이 존재한다는 것을 어린 호모 테이스트 쿠스는 아직 모른다.